네, 많은 관심을 모았던 6.1 지방선거도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그간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들을 들어온 시민들, 6.1 지방선거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한데요. 서울 시민들이 상상하는 서울시의 모습, 그리고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전하고픈 당부의 말을 저희 BTV 뉴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시민들을 향해 저마다의 공약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장되면 1년 안에 여러분들 100만 원씩 다 돌려주겠습니다. 예, 이 임대주택을 이제 고품질화 하려고 합니다.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다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사는 나라, 그런 서울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막바지로 향해 가는 유세 현장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어떤 서울시의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고 있을까? 20대 대학생, 청년들이 바라는 서울의 모습은 명확합니다. 취업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길,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시장이 되길 당부합니다. 대학생들이 갖는 고민이 뭐 요즘 다 취업 문제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자리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 발전이 된다는 건그시 자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가까이서 들어주시는 분이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주고 지역 발전을 이끌 정책을 펴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홍릉 일대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 하고 있는데, 이쪽 좀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좀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겐 못한 것보다 앞으로 잘해 나가라는 기대와 응원이 더 큽니다. 정쟁 대신 화합하며 이끌어갈 서울의 모습을 기대할 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하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아서 고생한다고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뭐 여러모로 다잘 이렇게 공평하게 될수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잘 돌아가겠구니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지요. 서로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상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6월 1일 시민들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서울의 수장. 시민들의 말을 진심을 다해 새겨듣고 알차게 지켜내는 서울시장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